무서워하지 말고 말해보라. 얼마나 견디갔어? 내가 얼마나 버티다가 죽갔어? 달포 정도 남았지라. 너희놈! 네가 감히 죽고 싶어서 아버지를 능욕한다 이거지? 치우라, 손모가지 대로 치우라. 김준이. 그 무관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고려 무신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 최씨 정권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바로 또 뒤이어서 그 천민 출신인 김준이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몽골의 강화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일거리 김준이 자네가 무신들을 잘 이끌어다는 이거야. 말과 염려 마시오. 주군, 주군이 시키신 모든 일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게 설사 불 속에 뛰어드는 일이라도 대가리 열두 쪽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 그게 뭐 일종의 재미라고나 할까. 이렇게 출발은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되게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무언가를 눌러야겠다, 아니면 이걸 내가 다 얻어내야겠다는 또 이런 이 처음에 오히려 최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또 안에 들어와서 그게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최희는 또 나중에 점점 가면서 또 그런 또 섬약한 모습도 보여지고 이게 또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난 오제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난 아버지의 오제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위대한 무신 제국을 세우가시오. 아버지가 못되는 끔찍한 무조건 이루가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배신의 대가로 이 나라에 붉은 비를 내리가시오. 이러니까 이 편이 가시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이 시기가 정치나 권력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권력이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목소리나 내 아우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조정별감으로서 모든 문무대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소령! 오늘부로 몽골과 협약을 수도하는 자는 주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 저는 연극의 즐거움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배우의 행위를 통해서 관객이 느끼는 감동이 어떤 연극의 즐거움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두 달 동안의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정말 무술 고단자라고 할 만큼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본다면 화려한 무술 쇼를 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